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네 번째 세트 돌게 바랍니다. 자, 먼저 SK텔레콤 T1의 이승석 선수. 어우, 눈빛이 예, 굉장히 날카롭네요. 이승석. 자, 파란색 저그였죠. 자, 그리고 위쪽 한시 진영의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은 크레이지 임정현 선수입니다. 네. 임정현 선수는 빨간색 저그. 이승석 선수는 3라운드 때 히어로였죠. 6승 1패. 그렇죠. 예, 팀 내 최다승 거두면서 3라운드를 완전히 캐리하는 예, 이런 모습을 보였었는데 4라운드에서는 1승 1패, 5라운드에서는 1승 1패밖에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네. 스타2로 넘어와서 임정현 선수에게 0대2로 지금 뒤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예, 이런 것들도 좀 갚아줘야 되는 이승석 선수예요. 네, 또 임정현 선수는 4라운드 때 잘했는데 5라운드에는 출전 기회가 많지 않았었고요. 네, 언제나 그 한 경기 한 경기를 굉장히 성실하게 준비하는 느낌에 두 명이 뭔가 모범생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맞아요, 맞아요. 항상 아주 많은 선수를 챙겨주진 못하더라도 기본 이상을 해줍니다. 네, 그래서 이 두 명 모두 다 팀에서 믿을 수 있는 그런 미드맨이다 네. 라는 생각으로 똑같은 경기의 세트 스코어의 상황에서 좀 같은 위치에 4세트에 좀 배치를 받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임정현 선수는 사실 5라운드에 못 나왔던 건 이용호 선수와 주성우 선수 때문이에요. 워낙 그 두 선수가 다 해먹었어요. 미리 다 해놓으니까 네. 나갔을 분명히 내정은 돼 있었을 겁니다. 아, 그렇죠. 4라운드 때 그렇게 잘했는데 5라운드에 네. 안 내보낼 일이 없잖아요. 기회가 없었을 뿐이에요. 워낙 이용호 선수, 주성욱 선수가 그냥 거의 뭐 쓸어 담았으니까요.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위너스리그 방식의 어떤 장점이나 단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임정현 선수의 기량이 아예 떨어져 있는 이런 상황도 분명히 아니었었는데 결국 이제 준비를 해놓고 나오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진 것 같고 위너스 방식이었기 때문에 네. 예, 그랬었던 것 같고 자, 약간 두 선수가 출발 자체는 차이가 있죠. 네, 그러네요. 반면에 이승석 선수는 가스를 빠르게 건설하면서 산란 모습을 건설을 했죠. 예. 네, 이것은 예전에는 저글링 바람만 해두고 이런 경우들도 있었지만 지금은 굉장히 공격적으로 빌드를 짜와서 아예 저글링 스피드업 이후에 맹독충 올인까지 네, 부하장 하나에서 끝까지 한번 가보자는 거죠. 네, 네 그런 식으로 한번 하는 것도 예, 오랜만에 들고 나와서 아주 과감한 전략. 네. 맹독충 눈리까지 빠르게 그냥 지워버리고 그냥 부하자 하나에서 승부를 보는 겁니다. 달려! 그렇습니다. 예, 대군주도 지금은 위로 올라가면서 대군주도 마주쳤기 때문에 상대방 위치 한시 쪽에 있구나 뻔히 알거든요. 이승석 선수가. 네. 자, 이렇게 가죠. 되면 예. 올인 갑니다. 아, 네. 자, 빨라요. 빨라요. 예, 스피드업까지 지금은 눌렀고 게다가 맹독충 둥지까지 있기 때문에 아주 공격적인 터프한 경기 운영. 그렇죠. 이승석 선수가 네. 준비를 했네요. 반대로 임정현 선수는 조금 여유 있게 이렇게 아, 그냥 뭐 해 보자. 천천히 가 보자. 이런 느낌이었는데 자, 이승석은 다릅니다. 네. 임정현 선수가 앞마당 먹고 그 다음에 가스 산란못 이런 체제였기 때문에 지금 이승석 선수가 이런 빌드를 활용하기에는 상황적으로 나쁘지 않거든요. 네. 네, 또 몰래 저글링 빼두고 맹독충을 만들 수 있고요. 앞마당을 확실하게 보지 못했고 저글링과 대군주가 만나지 못하게 이승석 선수가 잘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 막으려면 예, 이거 앞마당의 여왕이 바로 내려와서 가시촉수도 지어야 하는데 이미 늦었어요. 이거 맹독충 세 개만 만들면 이제 봤어요 저글링. 예, 저글링이 위로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 일단 어느 정도 발견을 하기는 했는데. 네. 자, 불도 왔죠. 임정현. 네. 자, 빨간 불 삐요삐요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알고 앞마당에 있던 일꾼을 그래도 위로 올리고 있어요. 그렇죠. 앞마당 위로 뺐죠. 네. 상대방의 눈에 보이는 저글링 숫자가 꽤 생각보다 많다. 이러니까 네. 맹독충도 올 수 있고 저글링 다수도 올 수 있다. 이런 생각에 앞마당에 일하고 있던 일꾼을 아예 빼버렸습니다. 네, 그리고 여왕 크기로 언덕 위에 가시촉수 하나 정도 지어주면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네. 예, 여기서는 맹독충을 절대 사용하면 안 됩니다. 저글링 많이 올 때 거기에 들이부어야 돼요. 야, 그런데 여왕 두 기가 잘 버티고 있고요. 아, 이게 앞마당은 그렇죠. 이건 못 지키죠. 그리고 언덕 위에서 자신도 맹독충 만들면서 수비해야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꾼이 기초적으로 많게 출발했다라는 이런 장점을 계속 가져가야지. 그럼요. 네, 굳이 앞마당 먹은 것이 이점이다. 괜히 착각하고 앞마당을 지키려다 보면 집니다. 그럼요. 자, 예. 공격적인 칼을 빼든 이승석이 이걸로 끝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 칼에 안 맞으면 됩니다. 그럼요. 예, 예. 지금 맞지 않았죠. 예. 네. 매끄럽습니다. 언덕 위에 맹독충 4개. 그리고 여왕도 마나가 50씩 거의 수혈 한 방씩 있어요. 서로가 서로를 수혈할 수 있어서 뚫을 수가 없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일꾼 마누 쪽이 다시 한번 내려와서 멀티하고 운영을 가도 불리할 게 없으니까 그렇죠. 천천히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 게 좋아요. 네. 자, 아직까지 그러니까 2타 3타 이승석은 계속 노릴 수밖에 없는 상황. 네. 자신의 장점은 일꾼이 두기가 적지만 앞마당을 이제 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상대방은 병력을 이제는 뭐 더 공격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병력을 더 찍게끔 만들면 그렇죠,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이승석은 그러면서 앞마당을 먹고 있기 때문에 일벌레를 야금야금 생산해주는 이런 운영이 중요하고요. 이걸로 모두 다 쏟아붓는다면 모르겠습니다만 네. 이승석 선수는 또 그게 아니에요. 네.
네, 이렇게 되면 뚫기가 매우 어렵긴 한데 저글링이 자신이 더 많으니까. 네, 맹독충. 오, 맹독충 잘 피해 임정현 선수. 그러네요. 둘 다 잡았어요. 네, 이렇게 이제 상대방의 맹독충 소비시키고 자신의 맹독충을 지켰다면 더 이상 병력을 찍지 말고, 아, 상대방이 지금 일벌레 찍을 게 분명하기 때문에 자신도 일벌레를 맞춰 찍어가면서 앞마당 먹은 이후에 운영을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기초적으로 일벌레가 두 기 정도 더 많은 상태에서 지금은 경기 운영을 했기 때문에 앞마당을 서로 먹는 체제였기 때문에 일벌레 차이는 유지가 되거든요. 네, 임정현 선수도 이제 앞마당 다시 가져갑니다. 이렇게 되면 이승석 선수가 초반에 빠르게 찔렀습니다만 그 다음 다시 또 비슷하게. 오, 예. 네. 그래서 임정현 선수는 그냥 일꾼만 찍어주면서 하는 것도 괜찮고, 아니면 아예 한방 노릴까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저글링을 찍는 것보다는 일벌레가 더 좋을 것 같긴 한데. 네, 일단 서로 상대방이 맹도충을 더 많이 만들고 있으니까 혹시라도 정면으로 올까봐 네, 이런 식의 대응을 해주고 있고, 어예 엇박자 저글링으로 앞마당을 깰 생각을 어느 정도 하고 있네요. 그래요? 예, 저글링을 더 많이 찍었습니다. 확실히 본진 안쪽에다가 이제 난입할 수 있는 맹도충도 지금은 배치를 해놓고 있고, 저글링을 12기 그 다음에 8기 이런 식으로 찍어가면서 일벌레 찍을 만한 타이밍에, 원래는 일벌레를 찍는 것이 일반적인데 네, 더 안정적인데 병력을 조금 더 찍었거든요. 그러네요. 네. 자, 그리고 바퀴속을까지 올려주고 있는 이승석. 네. 그리고 나서 만약에 쓰지 않는다면 이후에 일벌레를 먼저 찍어놓고 바퀴까지 준비를 하고 있는 상대방의 운영이 더 좋은 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저글링을 찍었는데 뭔가 이득을 거두지 못한다면. 그러겠죠. 네. 일꾼은 네, 한 3개 정도 이승석 선수가 많아요. 네. 결국은 이승석 선수가 더 압박을 잘하면서 네, 네, 여기서도 예, 상대방 저글링 하나 있었나요? 네, 갑자기 뭐 옆에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데 하나 죽는 것 같은 모습이 나왔었는데, 네, 결국은 따라가는 쪽 이승석이 주도권을 쥐면서 일꾼을 찍을 때와 맹독충을 찍을 때 이런 것에 대한 배분이 더 좋았어요. 네네. 네, 그래서 더 여기서 아예 엇박자로 돈 모으고 있죠. 밖에 그냥 에이 무슨 번식지야, 번식지는 한 방에 밖에 찍어서 앞만을 밀어버리면 끝이지 이런 생각으로 임정현도 하고 있고, 경기를 길게 안 보겠다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냥 끝내겠다는 거예요. 네. 모두가 똑같은 이런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퀴 타이밍을 잡았는데 네? 역시 이제 임정현 선수도 자원 어느 정도 모았다가 바퀴속을 완성되자마자 바퀴 한꺼번에 왕창 찍은 이런 모습이었거든요. 맞습니다. 네. 11개까지 이승석 선수가 거기에 딱 맞게 바퀴를 계속 찍어주고 있거든요. 네. 입구에서 나오는 바퀴를 보지 못하게 하려고 전망을 많이 늘려놓은 거죠. 네. 여왕이 있으면 대군주가 그 사이길에 서 있을 수가 없으니까. 네. 네. 그래서 여기서 바퀴를 아이고, 이승석이 만약 계속 찍어주게 되면 네, 이거 충분히 막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맹독충도 약간 이승석 선수가 이득을 봤고요. 예, 병력의 운영상으로 봤을 때 상대방의 바퀴 내려오는 거 지금 눈으로 확인을 했죠. 맞아요. 네, 지금 타이밍에 예, 저글링을 저글링을 이승석이 많이 찍은 건 별로 도움이 많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네. 맹독충이 역대박이 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서로가 지금 바퀴 찍어주면서 이승석이 미세하게 앞서 나가는 그런 경기거든요. 인구수는 네, 8 정도밖에 예, 아, 지금 10 이 정도 차이 나고요. 예, 서로 간에 이제 번식지를 누르고 그 이후에 운영을 준비하는 상대를 상대로 바퀴로 카운터를 치르다가 둘이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서로 간에 몸을 사리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된 거죠. 네. 예, 똑같은 이런 양상이 된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똑같은 양상에서 조금 더 뭐랄까 전진해서 네, 상황을 봤던 게 임정현 선수인데 네, 지금은 글쎄요, 섣불리 들어가기가 양상수 예, 모두 다 좀 껄끄럽죠. 예, 똑같은 체제가 된 이런 상황이라면 일벌레를 누가 더 이전에 사전에 많이 찍어줬느냐 이걸 그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아까 김정민에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승석 선수가 자신의 병력을 가지고 압박을 하면서 일벌레를 몰래 잘 찍어놨어요. 네. 그래서 일벌레가 한 10기 정도 13기 정도 지금은 차이가 납니다. 네. 이승석 선수가 판을 잘못 읽었습니다. 그 상대방이 이제는 공격을 할 때 수비할 때 이런 타이밍을 잘못 잡아서 일꾼을 찍는 타이밍이 좀 많이 안 좋았어요. 여왕 3개 찍는 운영인데 엇박자로 공격을 가려고 하니 이 타이밍이 늦어지고, 그런데 이승석은 어떤 판단을 할 때 굉장히 빨라요. 이거다! 하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 번에 한 두 가지, 세 가지를 동시에 생각하는 임정현 선수는 계속 따라가는데 약간의 교전 없는 상황에서 뒤처지기 시작을 했죠. 네! 그리고 빈틈을! 네! 한번 듭니다. 여왕 잡고! 조금의 아쉬움이, 예, 조금의 아쉬움이 있었다고 임정현 선수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왕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복구를 해야죠! 들어가서 이제 여왕이 뒤쪽으로 잡았어요! 도망을 뒤로 예, 잘 빼기는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시간 벌었고 여왕이 빨리 잡혔으면 여왕이 빨리 제거가 되고 그 다음에 일벌레에 대한 타격도 조금 더 있을 뻔했는데 그렇죠. 여왕을 점막 위쪽으로 이제 올려보내면서 자신의 병력이 회군하면서 일벌레는 많이 안 잡힌 이런 상황이고요. 두 번째 확장기지 자체는 이승석 선수가 조금 더 빠릅니다. 훨씬 더 부유했으니까요. 네, 일꾼 많았던 그 이점을 이승석 선수가 이런 식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죠. 네, 그리고 점막을 아주 패기 있게 넓혀지고 있죠. 언제라도 공격을 갈 수 있다라는 것처럼 실크로드를 쫙 깔아주고 있는데 임정현. 네, 임정현 여기서 1-1업이 될 때 본인은 업그레이드를 두 개 돌리고 있잖아요. 결국은
한 번의 타이밍에 임정현의 바퀴가 상대보다 더 강한 타이밍이 있죠. 네. 네, 그때를 이용을 해서 임정현 바퀴의 강함, 나와 너의 바퀴의 차이를 보여주겠다. 네, 이런 운영이 한 번씩, 그 시간이 한 번밖에 없습니다. 네. 네. 그걸 제대로 보여주면 임정현이 이기는 거예요. 바퀴 되면. 숫자가 적어도 비슷해야 돼요. 예. 네. 비슷하거나 자, 조금 더 이제 많은 상태에서 상대방이 이제 부화장 쪽으로 자신의 이제 펴져 있는 부화장 쪽에 뭐 1번 레를 붙이고 이럴 만한 타이밍에 아 자신의 업그레이드 방어력 한 단계가 더 업그레이드가 됐다라는 이런 측면을 이용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서로 간에 아 멀티를 지키는 운영을 할 것이냐 이 판단인데 네. 어찌됐든 그렇게 서로 간에 지키는 운영을 했을 때는 아 조금 더 이제 부화장이 하나가 더 많은 쪽이 더 이제 나중을 봤을 때 상황이 더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 그럼요. 게다가 바퀴 숫자라든지 일꾼 숫자라든지 전체적으로 이승섭 선수가 맞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업그레이드를 상대방이 두 개 돌리고 있는 걸 봤으면 아예 진화자가 하나 더 짓기보다는 히드라 리스크를 생산하는 것도 좋아요. 네. 어차피 업그레이드를 따라가자니 이미 좀 늦었고 그렇다면 자원을 조금 더 모아서 뭐 히드라에 가는 것도 괜찮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지금은 서로가 바퀴 대 바퀴 힘싸움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찍어주고 있습니다. 아니면 제이 멀티가 빠르니 그냥 바퀴 양으로 앞서는 것도 그 나쁜 판단이 아니라 또 좋은 판단이 될 수도 충분히 있겠네요. 그럼요. 오늘 바퀴로 그냥 예, 40 정도 지금 앞서고 있고 바퀴 양도 조금 더 많아요. 많아요. 예, 아니, 수가 앞서니 예. 그 정도 뭐야 뭐 33기가 48기입니다 예, 똑같은 병력을 서로 간에 이렇게 마주치게 해놓고 그리고 나머지 바퀴 그러니까 남는 상대방보다 조금 더 많은 바퀴 일부가 돌아가서 상대방의 일벌레라든가 부화장을 강제로 때려줄 수도 있는 겁니다. 네 이렇게요. 예. 자 근데 여기도 수비를 오기는 왔습니다. 네. 자 맹독충 근데 큰 타격 어때요? 바퀴 숫자 차이가 분명히 많이 나긴 하는데요. 그 뒤쪽으로 네. 여왕이 안에서 여왕도 네. 공격을 해야 됩니다. 아 근데 수비도 있어요. 자 뒤쪽에서 수열과 바퀴가 네. 뒤쪽에도 질보단 양이라는 것처럼 그렇죠. 예. 왼쪽은 분명히 방어 업그레이드도 되어 있을 텐데 아 그래도 숫자에는 양이는 장사가 없네요. 부자가 예. 왕이네요. 그러네요. 아 업그레이드 그거 하나 더 해봤자 아 그럼요. 멀티도 빠르고 돈도 많은데 돌아 네. 앞서버리지 뭐 돈으로 다 사면 되는 거잖아요 지금은. 그렇습니다. 아 지지 요 이승섭 특히 스타트에서 임정현 만나서 두 번 다 졌던 그 아쉬움을 오늘 갚아내면서 SK텔레콤 팀원 오늘 포스트 시즌 확정 지으려는 KT 롤스터에게 잠깐만 우리가 따라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출발은 같았는데요. 예, 임정현 선수가 뭔가 병력 뽑으면서 놀 때 이 이승성 선수가 몰래 돌을 잘 모아놨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부자가 된 거고 부자가 된 상태에서 상대방보다 약간 조금 덜 배웠는데 네. 뭐 덜 배워도 어떻습니까? 돌이 많은데 다 사버리면 되죠. 네. 네. 야, 참. 근데 이게 자본주의 사회에 아주 특수한 단면 중에 하나입니다. 아, 그러니까 얘기하면서도 왠지 좀 속이 쓰리긴 했어요. 예. 네. 아 근데 진짜 경기 내에서는 이기기 위한 경기를 하는 거고요. 이승석이 아 영리한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스코어를 3-1로 만들어냈고요. 특히나 양팀의 저그 라인에서 뭔가를 보여줄 수 있었을까? 그런데 이승석이 조금 더 앞서는 모습을 보여주네요. 자 이렇게 3-1 스코어를 만들어냈고요. 다섯 번째 세트는 원희삭 선수와 주세욱 선수. 아, 이 경기도 기대되네요. 가장 분위기가 좋았던 또 프로토스 간의 대결이기도 하죠. 원희삭과 주세욱의 대결 잠시 후에 이어집니다.